이슈 이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여민 이사님. 자, AI가 이제 의료계에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CS2024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AI가 좀 어떻게 보면 모든 산업군에 연관이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쪽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온디바이스 AI라는 어떤 이런 좀 제거된 키워드가 생기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를 비롯한 어떻게 보면 뭐 IT 가전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쪽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AI가 지금 이제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자율주행, 로봇, 뭐 헬스케어 같은 전 사업 어떻게 보면 전체 전방 사업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AI와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이제 CS2024에서 거의 53%를 좀 차지할 정도로 AI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제가 볼 때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의료계 역시 지금 생성형 AI 관련된 부분에서 도입을 좀 빠르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아직까지는 뭐 초기라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절반 이상 지금 뭐 리서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올해는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뭐 구입에 대한 부분들 혹은 뭐 적용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뭐 글로벌 기업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맞춤형 지금 생성형 AI 모델을 지금 이제 선보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착실히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보건 의료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특히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부분들 또 질병에 대한 부분들을 진단하거나 뭐 치료하거나 여기에 따른 건강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좀 만성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는 좀 매일매일 건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 좀 그러한 니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도 디지털 스케어가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투자에 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꽤 오래된 테마긴 합니다만 지금 비대면 관련된 부분들,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자의무 기록과 관련된 시스템 보급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에 AI가 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르게 어떤 삶에 녹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또 하나 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보건의료 데이터의 어떤 중요도가 좀 커지기에 따라서 결국 보안된 부분들 특히 이제 정부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보안 이슈가 좀 생기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볼 때는 좀 케어를 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좀 AI에 좀 등을 업고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보게 된다면 지금 의료 마이 데이터 뭐 중개 플랫폼이라든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결국 이제 AI, 의료 쪽과 좀 어느 정도 연관이 되면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빠르게 구현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CS2024를 통해서 결국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 의료 쪽에 관련된 쪽도 AI가 좀 많이 제가 볼 때는 진출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카테고리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ES2024와 관련돼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의료계에서 AI 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자, 수소에너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참 최근에 소외가 많이 됐었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관련 그리고 수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3년 동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사실 썩 좋은 기억은 없으셨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비교적 최근에 CS2024에서도 현대차가 이번에 수소와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고 있는 섹터가 이 수소 섹터다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이번 정부에서도 2030년까지 수소차를 총 30만 대 보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충전소도 660기를 구축하는 것이 이제 장기 프로젝트로 지금 선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제6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한도수 총리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번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한 방안을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이제 개인 상용 자동차보다도 우선은 당장의 소유가 굉장히 큰 시내버스, 단거리버스 그리고 광역버스와 같은 이런 주요 수소버스들을 2만 1000대를 보급하는 것을 1차 목표로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수소지게차를 비롯해서 각종 산업차량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가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 부분들을 만들어서 상당 부분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결국 우리가 수소를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추출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이 방식에서 우리가 수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전해를 사용할 때 쓰는 광물질이 워낙 뭐 이리듐이라든가 백금과 같은 귀금속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비용 면이 상당히 부담이 됐었는데요. 오늘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니스트와 카이스트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이 귀금속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루테늄 혹은 실리콘, 텅스텐과 같은 광물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나 혹은 탄소 배출 면에서나 훨씬 더 절약하고 그리고 친환경적인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개발되었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소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의 부각들도 다시 한번 비용 면에서의 절감 효과들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 가치는 훨씬 커진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올해 2024년에 가장 큰 화두인 미국 대선 때문에 수소 에너지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소가 당연히 LNG가스라든가 천연가스로부터 나오는 부산물이라든가 혹은 블루수소, 즉 우리가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추출하고 나오는 수소를까지도 활용을 한다면은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소 에너지는 훨씬 증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번에 이제 수소산업단지를 이제 대규모 구축을 하겠다. 연간 300만 톤 이상의 수소를 운영하는 산업기지를 구축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입장에서도 여전히 매출 경향들은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3년간의 서러움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인프라 투자에 상대적으로 진행을 하기에 부적합했던 그동안의 어려운 물가 상승 그리고 생산 제품,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여파들이 금리 인하와 더불어지면서 오히려 장기적인 시세에는 더욱더 기대가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에너지와 관련돼서 지금 살펴봤고요. 이제 관심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시간이 좀 여유가 있는 관계로 두 종목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현미 이사님. 네, 저는 이제 의료 AI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코어라인 소프트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제가 볼 때 의료 AI란 좀 궁합이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T 촬영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CT 같은 경우는 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정밀 분석이 좀 가능하는 부분들, 여기에 또 높은 해상도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좀 초기에 좀 병변에 대한 부분을 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AI와 제가 볼 때 연관이 잘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판독 시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고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CT와 좀 AI 관련된 부분들은 좀 궁합이 잘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CT 판독 프로 소프트웨어를 좀 국내에 좀 다양하게 지금 여러 좀 기관에 좀 납품을 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의 암 검진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에 좀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상당히 입지가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글로벌로 좀 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국내에서 쌓았던 레퍼런스를 통해서 해외로 좀 진출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2021년 지금 유럽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 나아가 지금 미국 쪽까지도 지금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좀 제가 볼 때는 좀 판권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내 어떤 그런 기반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 나아가 뭐 영국이라든지 이집트, 일본, 대만 같은 좀 국가적으로 좀 개별적으로 좀 수출할 수 있는 좀 그런 좀 모멘텀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2018년 대비했을 때 지금 한 10년 정도 2029년 됐을 때 지금 시장 자체가 뭐 3조 8천억 원까지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분명히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레퍼런스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 특히 유럽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좀 미국이라든지 일본, 이집트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국가가 확장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까지는 좀 잘 지켰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 8%대에 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상승분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면서 저는 좀 더 유리하게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 뭐 지금 상황에서도 충분히 저는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좀 전고점 그점이 33,000원, 다만 손절가는 짧게 24,000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CT 관련해서 코어라인 소프트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만 3천원, 손절가 2만 4천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두산그룹이 이제 수소에너지, 그리고 청정에너지, 그리고 각종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로 굉장히 견인 좀 잘 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미국 자회사였던 하이엑시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자막 교환 방식의 수전의 시스템을 소개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수전에 관련된 기술들이 점점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이제 경남 창원에서 이제 이미 수소 액화 플랜트가 지금 구축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하루 생산량이 5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연간 1,700톤 가량의 생산량들을 가지게 됨으로써 국내 최초로서 액화 수소를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발돋움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4대 탄소 중립을 이제 치게 되면서 기술 중심 성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모형이 이제 가스터빈,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그리고 해상풍력, 그리고 더불어서 청정수소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모든 집약체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점들이 결국은 주가적인 면들의 메리트를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중동 지역, 즉 우리가 중동의 오일머니들을 잡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셨을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국내 원전이라든가 아랍에미리트 지역에 있는 바라카 원전에서 주요 기기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충분히 원전 발전에 관련돼서 미래 원전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을 파운드리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라는 두산그룹 대표의 의지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 예정입니다. 최근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먹거리, 앞으로의 알짜 회사로서 산업으로서 폐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부각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회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자회사 두산 지오 솔루션을 설립하게 되면서 이제는 친환경에 조금 더 직접적인 컨설팅과 그리고 사업 매출을 결의한다는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장기 성장하면서 충분히 산업화 그리고 영업 마진에 대한 부분들의 회복성이 기대가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2만 원,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현민 이사님. 네, 반도체 회사 하나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이제 원익 QNC라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 작년 지금 이제 2분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3분기 연속으로 좀 실적의 추정지가 하향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에 실적 자체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좀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요 회복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는 이런 부분을 좀 먼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가동률, 특히 이제 공장의 가동률이 조금씩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은 다시 말하면 좀 소모품에 대한 소요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어플리케이션의 다변화가 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실적적인 측면은 아무래도 올 하반기, 결국 이제 3분기부터 조금씩은 좀 잡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작년의 저점이라고 해서 뭐 올해 바로 뭐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좀 이뤄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사이클의 회복이 된다고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먼저 선반영한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월에 좀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전통 소부장 쪽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신고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좀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제 고가권에 있다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매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고점을 쓰고 조금씩 조정을 받는 상황, 오히려 좀 제가 볼 때는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부터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을 받는 기간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모아가는 전략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제시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김덕호 대표님. 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사실 풍국주정도 2021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수소산업에 진출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주가가 상승 이후에는 큰 탄력을 좀 받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제 자회사 그래도 SDG가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는 점들이 다시 재부각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미 이제 SK케미칼이라든가 SOL 그리고 대성 등 대규모 고객사들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풍국주정 입장에서는 자회사 매출이라는 한계로 조금 그간의 부각이 좀 적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덜란드를 방문해서 ASML과 마찬가지로 EUV 장비에 대한 납품의 의지를 공동 협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종속사로 있는 선도산업이 이런 특수가스 그리고 탄산가스를 제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 반도체 기업들이 EUV 장비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풍국주정에 만들어내는 이런 산업가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 장기적인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이미 최대주주를 비롯해서 특수관계인 지분이 68%가량 됩니다. 그만큼 탄탄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20%를 채 넘지 않는 안정적인 재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장기적인 가치주로 보신다면 저는 풍국주정을 한 번 더 눈여겨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14,500원,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 중에서 풍국주정 오늘 두 번째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14,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